Sound like a camera spy, but oh, what? Too blind and couldn't see you anymore.지금 좀 괜찮게 나오나요? 나의 얼굴 이런 것들. 안녕하세요, 학원입니다.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음악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요. 트루츠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공연을 처음으로 해보게 된 거죠. 너무 행복한 경험을 하게 돼서 그거를 토대로 아, 음악을 하면서 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하다 보니 조금씩 깊어져가지고 비트를 만드는 걸 배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음악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더 재밌어졌던 것 같고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처음에 기획한 게 음악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결과지향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낸 결과물을 보고 좀 그 사람의 팬이 된다거나 대안을 어떻게 제시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티스트들이 자기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밴드라고 소통을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문화가 생기면 어떨까? 그거부터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됐고 그래서 송캠프를 개방을 해서 그냥 와서 볼 수 있게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듀서분 제가 호명을 하면 일단 간단하게라도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반 다르고 있고요. 이번에 정승이 형 리필 앨범에 많이 참여해서 송캠프도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힙합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좀 R&B 쪽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송캠프에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요새 또 힙합 쪽 찍어보려고 해서 좀 열심히 공부도 좀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힙합 프로듀싱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멍청한 힙합을 좀 좋아해서 진짜 멍청하네 싶은 걸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많이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해주시는 거지. 하나 둘 셋 파이팅! 살고 싶은 나라 한산구 아, 저는 이번에 종승이 형 EP 앨범 프로젝트에 총괄 프로듀서로 맡게 된 한성국이라고 합니다. 아, 네.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도 70% 정도까지는 그래도 온 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른 분들도 스케치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본녹만 잘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보컬 녹음까지 잘 끝나면 이제 거의 다 끝나지 않나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 이렇게 해보자라는 그런 작업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사실 아 근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전혀 해보지 못한 방식이면 제발 집에 가라는 소리는 하지 마요. 오늘 뭐 재밌게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좀 들어보면서 내가 이거 좀 인볼브 되고 싶은데 그런 거 있으면 체크도 해놓고 지저분합니다. 섹시한 털보 아저씨 같은 느낌. 선글라스 끼고
세븐티 시스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고 스토리라인이 있게 화성을 짜는 편이어가지고 네. 구성도 조금 더 다양하고 그런 걸 재밌게 들어주죠. 송캠프라는 게 제가 매력을 처음에 느꼈던 게 아예 처음에 시작되는 과정부터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서 그 송캠프를 처음에 보시는 분들도 좀 그 부분에 몰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내가 계속 음악에 올인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이주민 송캠프를 주관한 곳에서 같이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 거기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수행을 해본 거죠.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를 하다가 그것도 이제 쫑이 나고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다시 음악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무언가를 도전을 할 것인가 음악으로 돈을 벌고 싶다 라는 마음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내 한 목숨 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서 하고 내 능력이 높아지면 또 그만큼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다가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가 원하면 그냥 네가 원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도 돼 나는 더 여전해 하는 거 없이 하루 자, 오늘의 인터뷰 행복해서 웃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웃어서 행복하다 웃어볼까? 웃음 올래 어떻게 행복까지 널 사랑하겠어 웃음 대폭발쇼 어떻게 행복마저 사랑하겠어 오늘의 인터뷰 하종승 씨 모셨습니다 인생 첫 취업을 성취한 남자 하지만 지금은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슬퍼 하지만 내일 설레는 마음으로 선유도로 걸음을 걸어보겠다 하종승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항상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점 내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오후의 여유 이런 걸 느낄 수 없다 그런 거는 이제 주말에만 즐겨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어떤 팀으로 발령을 받으셨다고 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신기술 세컨 팀으로 아. 배정받았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책임지는 설류 선두 인류 그룹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맡겠소. 신기술 1팀 계속 오라. 신기술 2팀이 간다. 신기술 2팀 하종승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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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음악 활동을 어떻게 이어가실 생각이신지. 대답이 됐을까요? 안 됐는데요, 대답이. 하나도 안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예술을 하면서 살아간다. 근데 밥은 어떻게 먹을래? 그러면 이제 자기 밥은 자기가 벌어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창작욕을 또 이거 해보자.
참여를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만들어본 곡들을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처음 보는 분들이 더 많으셨을 텐데 즐겁게 작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다 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행사가 됐던 것 같아서, 뭐 그래도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기획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태어나서 제일 바빴던 2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놓친 부분도 많고 정신도 없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는데, 딱 송캠프 한 이틀 전쯤 되니까 아, 내년에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제는 음악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음악을 그냥 계속 하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하자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기억이 하나의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지 않을까.